자, 오늘의 킬러 문제, 미적분 2, 두 번째 회죠. 도함수 활용의 접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선생님이 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까지 다 촬영할 순 없고, 그거는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차근차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일단 먼저, 점의 좌표, 이 GX란 놈은 이제 AX승이고, 이제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 2에 얼마냐면 이제 x 더하기 2분의 1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점의 좌표가 이제 아니? 지수 함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거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다? 0,1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니네가 인지해줘야 돼. 0,1이구나. 자, 물어볼게. 얘랑 얘랑 무슨 좌표 똑같죠? 무슨 좌표 똑같냐? y좌표 똑같지? 이게 좌표가 이제 1이 될 텐데? 그럼 생각할게. 여기다 뭘 넣어야 1이 나올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거의 함수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x 대신에 2분의 3을 집어넣어 줘야겠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아, 2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하시겠지? 이거 미분이랑 상관없는 거야. 자, 그럼 얘랑 얘랑 무슨 좌표 똑같니? x좌표 똑같죠? 그래서 이 접선을 구해야 되는 x좌표가 2분의 3? 그럼 y좌표는 2의 a분의 3? 그럼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미분해서 2분의 3 집어넣어 주면 이놈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AX승에 ln A로 보정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2보다 늦죠? 아, 나는 기울기가 A의 2분의 3승인데 ln A를 곱해줬고 그러면 이제 2분의 3, 이걸 지나게 되니까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A의 2분의 3이다. 뭐 여기까지는 니네가 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 중요한 건 마지막이 뭡니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근데 이 점의 이름이 A고, 이 점의 이름이 B인데, 어떤 D라는 점이 얘네 둘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대. 어떤 D라는 점이, 이 그림이랑 좀 맞지 않을 수 있어. 자, D라는 점이 A하고 떨어진 거리하고 B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대. 근데 지금 A하고 B가 사실은 X축에 평행한 선분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은 얘하고 얘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은. 자, D란 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D란 점이 A하고 B하고 떨어진 거리 갖기 위해선 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XF가 0이고, 얘는 XF가 2분의 3이니, 그 둘의 중점 좌표는 얼마가 된다? 4분의 3, 또 절편이라 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좀 잘못되긴 했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분의 3, 0이 돼야 되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하고 좀 그림은 좀 다르지만, 이런 맥락이 돼야 된다. 다시 얘기할게. 자, 이놈의 절편이 A하고 B하고 떨어진 거리 같아야 된다. 그럼 절편이라 했으니 Y좌표는 0이 될 거고, 그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된다 했으니 X값은 4분의 3이 되었다. 자, 지수식은 절대로 0일 수 없기 때문에 왼쪽이 0에서 얘를 나눌 수가 있어. 그럼 뭐가 남느냐? 0은 ln A 곱하기, 자, 4분의 3에서 4분의 6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 그다음에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넘기고 곱해주면 ln A가 얼마가 되냐면, 자, 4분의 3에 3의 6인가? 3분의 4 이렇게 되나? 그죠? 그래서 이제 양변에 미치인 지수지면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2의 3분의 4승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야. 자, 문제에서 궁금한 건 G2. 2를 집어넣은 A의 제곱이 필요했고, 그 양변 제곱해주면 2의 3분의 8승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기는 그래도 14번이니까 좀할 만한 문제지 않았을까?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두 개야, 두 개. A라고 하는 점을 구할 때는 Y는 3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X좌표가 얼마냐면 X좌표가 K고, 그 Y좌표는 3의 K승이고, 자, 요거 미분한 다음에 K 대입하면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자, 3의 K승 곱하기 ln3 보정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접선의 식을 세워주면, 아, 나는 3의 K승에 ln3이 기울기가 되는데, 이걸 지나게 된다. x 빼기 k 더하기 3의 k승.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에 x좌표이 궁금하니,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x값을 계산해줘야 돼. 자, 지수식은 또 0일 수 없죠? 그래서 남는 식이 뭐가 되느냐? 0은 ln3의 x 빼기 k에 더하기 1이구나. 집중해봐. 넘어가고, ln3 나눈 다음에 k까지 넘겨주게 되면, x좌표가 k 빼기 넘기고 나눠주니까 자 ln 3분의 1이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첫 번째 접선의 x좌표. a라고 하는 놈의 x좌표를 지금 현재 계산을 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미지수야. 자, 내가 함수가 y는 a의 x-1이니 근데 그 놈의 x좌표는 k고 그럼 y좌표는 a의 k-1이고 그럼 그때 기울기는 미분하고 k 대입해주면 a의 k-1 보정해줘서 ln a가 이렇게 보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똑같은 접선식. 자, a의 k-1 곱하기 ln a가 기울기인데 요 점을 지나게 되니 x-k 에다가 y좌표. 그럼 이거에 또 x좌표이 궁금하다 했으니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양변 지수식으로 나눠주면 방금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럼 달라질 건 없는데 ln3이 아니라 ln a일 뿐이니 그럼 이때 x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면 x좌표는 k 빼기 자 ln3분의 1이 되게 된다. 요게 바로 b란 점에 좌표가 되게 될 거야. 자 근데 ln a죠. ln a 그죠? 말을 해 말을.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a h의 길이하고 b h의 길이하고 그 길이의 두 배가 서로 같다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봐봐 그러면 야 BH라고 하는 길이는 H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지금 뭐야 H라는 놈의 좌표가 이제 K,0이니까 요게 바로 얼마가 돼?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BH 길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좌표가 H가 K인데 여기는 B라는 점의 좌표가 K 빼기 ln A분의 1이니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 얘를 빼야 되거든. 그럼 K에서 얘를 빼면 K끼리 사라지고 이놈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얘가 바로 요 길이. 그래서 2 곱하기 ln a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괜찮겠냐? 그럼 마찬가지로 K에서 요거 빼주면 ln 3분의 1이 왼쪽에 들어가야 되고 ln 3분의 1. 자, 크로스로 곱하면 그래서 ln a가 얼마가 된다? 2 ln 3이 돼야 되니 그래서 a값은 바로 9가 정답이 된다. 여기까지도 14번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3번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 자 3번 문제 뭐 문제는 충분히 내가 읽어봤을 테니 바로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면 야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x에 더하기 2분의 루트 3인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런 직선과 정삼각형을 이룬대. 그럼 정삼각형을 이루는 직선이 하나는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있겠지? 그지? 이런 두 놈이 있겠죠? 괜찮겠냐? 근데 이 두 직선은 문제에 주어진 이 직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로 동일하다는 성질이 있죠. 60도로 동일하다. 근데 우리가 예각에서 절대값을 씌우는 게 사실은 봐봐. 야, 이 직선하고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30도인 게 이 위쪽에도 있지만 아래쪽에도 있거든, 사실은. 이 위아래로 두 개. 30도의 각도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구하면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 답이.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야 기울기가 궁금해 궁금하다고 그럼 얘를 가지고 두 직선이 이루는 탄젠트에 대한 예각 공식을 좀 상해보려고 해. 탄젠트 60도다. 자 절대값 씌워주시고 자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상관없어.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난 얘에서 얘를 뺄게. 자 n 빼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1 더하기 2를 곱해 m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자 탄젠트 60도니까 루트 3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지금부터 해결을 합니다. 이해가 좀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정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했으니 직선 두 개가 필요한데 그 두 직선은 모두 얘하고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60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설명했던 탄젠트 세타가 m 빼기 m 다시 1 더하기 m 빼기 m 다시 그러니까 이 m이 이게 주어진 거고 그러니까 m 다시가 이제 지금 구하고 싶은 이제 m 다시가 된 거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해결해 줘야 되죠. 근데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루트 3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만 일단 해볼까? 선생님 1 빼기 2분의 루트 3 m이 m 더하기 2분의 루트 3인데 그게 루트 3이 되는 경우부터 일단 한번 따져봅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넘어가면 m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3이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m이 돼요.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루트 곱해지니까 그럼 넘어가면 2분의 5m이
1로 넘으면 2분의 1 루트 3이 되고, 그래서 m값은 얼마가 나오게 된다? m값은 자 루트 3 약분돼서 5분의 루트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하나가 아마 양수인 걸로 봐서는 뭐 근데 둘 다 양수네. 그럴 수 있나? 뭐 하나가 일단 5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절대값이 루트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똑같이 풀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봤지. 해봤더니 그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자 3루트 3이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친구 뭐 얘가 좀 3루트 3인가 봐, 기울기가 급한 게 이거고 얘가 이제 5분의 루트 3이 되는구나. 뭐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뭐 90% 다 온 거라고 봐야지. 근데 이놈들이 다 누구의 접선이냐면 루트 3 lnx의 접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주어진 fx 루트 3 lnx를 이제 미분해보면 얘가 x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얘가 얘가 돼야 된대. 또 얘가 얘가 돼야 된대. 그죠? 그래서 그 x값은 뭐가 되거나 5가 되거나 3분의 1이 돼줘야 된다. 기울기가 여기 되기 위해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알파고 베타가 바로 이 친구들. 자, 더해서 6배 해주면 32라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3번까지도 좀 아까 선생님이 주어진 조건을 좀 사용하면 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4번에 y는 lnx와 y는 ln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자, 4번 문제를 보면 자, 선생님 fx가 lnx 그 다음에 gx라는 정보가 이제 뭐가 주어졌냐면 이제 이게 x-는 튀어나가서 마이너스 lnx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자, 미분하면 뭐니? 미분하면 x분의 1이어서 이 로그 함수가 항상 지나는 1,0에서 접선의 길이가 1이야, 1. 그래서 이 친구는 1,0에서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주면 아 나는 이런 로그 함수의 그래프인데 근데 얘는 미분하면 뭐니? 부호가 반대니까 f'x가 마이너스 x분의 1이라 자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또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게끔 또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 나의 그래프의 모양은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y는 lnx고 이게 y는 마이너스 lnx야. 이게 f고 이게 g죠. 그럼 기억. 일단 두 개의 교점의 좌표가 1,0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서로 수직이라는 것까지 니은까지 확인했는데 지긋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t가 1보다 큰 이쯤에 x좌표가 t인 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보세요. 그럼 지금 요놈 있지 요놈. 이 점의 좌표가 1,0이고 이 점의 좌표는 t,ft거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로그 lnx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다 보니까 1이란 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이 평균 변화율이 더 클 수가 없어. 되잖아? 아무리 이 점이 이제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더 클 수는 없지?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x의 진가량 t 빼기 1분의 자 y의 진가량인 ft가 일단 음수일 수는 없겠죠, 그죠? 감사진 아니니까.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지금 방금 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건데 이걸 낸 사람의 의도였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 어떻게 됩니까? t, gt니? t, gt? 그럼 봐봐. 얘는 거꾸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무조건 또 마이너스보다 커야 돼. 평균 변화율이. 그지? 마이너스가 커야 되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반대가 된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아, x의 진가량 t 빼기 1분의 y의 진가량 gt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친구는요, 서로 부호가 달라. 그럼 곱하면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는데, 얘도 절대가 1보다 작지? 얘도 절대가 10보다 작지? 그럼 둘을 곱하면 음수인데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하니 아, t 빼기 1의 제곱분에 ft와 gt를 곱한 놈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는 지긋의 말은 맞는 말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의도였던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달라지게 된다. 자, 이게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의 의도였습니다.
세 가지 남았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좀 쉬자 우리도. 자, 뒤로 넘어가서 5번 유형의 문제를 한번 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5번 문제를 보면 일단 먼저 니네가 접선을 먼저 구해줘야 돼. 자, 2010년 수능 27번 문제죠. 자,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에 1,2에서의 접선이라는 놈을 먼저 일단 조사를 해야 돼. 접선을 일단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접선을. 그럼 y 프라임 2의 x, 그럼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자연상수고, 자, 미분하고 1 대입하면 기울기도 자연상수가 된다는 걸 확인해서, 아, 나는 기울기가 2인데 1,2를 지나게 되는구나. 1,2를 지나는구나. 그래서 y는 2x. 이게 바로 접선. 이게 바로 접선. 그럼 임자가 원하는 건, 야, 나 y는 2x고, 그럼 너는 y는 2 루트 x 마이너스 k인데 이 두 가지 함수가 뭐 하고 싶다? 접하기 위한 k값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접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x좌표가 t인 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하고, 자, 미분하면 2죠?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미분하면, 자, 2 루트 x-k분의 속미분이 곱해주는 거지? 근데 앞에는 2랑 퉁치겠지? 그래서 t 대입해주면 뭐가 되냐면, 자, 루트의 t-k분의 1이 얘를 미분한 결과가 될 거야. 자, 요것도 아까 정리할 거 그랬나? 자, 루트 fx의 도함수 2 루트 fx분의 f 프라임 x도, 자, 우리가 뭐 정리했어도 괜찮을 만한 내용들이 되지. 오랫동안 기억해 둬야 되고. 그 연립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루트를 없애기 위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비에게 곱해버리자. 곱해버리자. 그래서 좌변끼리 곱하면 2 제곱의 t는 곱하면 2가 되게 되고, 그러므로 t값이 얼마가 된다. 자, 2제곱분의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위나 아래나 아무데나 대입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나머지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 자, 2에다가 t 대신에, 자, 2제곱분의 2를 대입해주고 그 결과가 2 루트, 자, t 대신에, 자, 2제곱분의 2 마이너스 k다. 자, k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일단 2 약분 되고 양변 제곱하면 2제곱분의 4가 4배, 자, 2제곱분의 2 마이너스 k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뭐 전개해서 넘겨주고 k값 구해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래서 k값 계산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좀 복잡하지? 나는 지수식이고 너는 물리식이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네, 원리는 이거밖에 없다. 자, 함수값 같고 미분계수 같다. 뭐 이거 외에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 6번 문제 오히려 쉽게 좀 풀 수 있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냐면, 야, 봐봐. 자, 6번 문제를 보면은 두 가지 함수가 서로 역함수인 거 알겠어? 그럼 어디든 대칭이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겠지? 근데 그걸 애들이 보면 x는 y라고 하는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 뭐 그게 똑같은 건데. y는 x나 x는 y나 똑같은 거지만 y는 x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야. 중요한 건 아니지. 자, 우리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y는 x의 대칭이래. 근데 너는 로그 함수를 위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이런 로그 함수의 그래프고, 나는 얘를 뭐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지수 함수의 그래프인데,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얘하고 수직인 어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교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건 한 이쯤이지 않겠니? 근데 이 상황에서의 특징은 바로 뭐냐? 접선의 기울기가 y는 x하고 평행해야 가장 멀리 떨어진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1 때부터 많이 다뤄왔었던, 여기 봐봐. 이 곡선인데 점 두 개 잡았어? 근데 한 점을 잡아서 이 점에서 멀리 떨어진 점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얘하고 평행한 접선을 거서 이 점이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다. 따로 배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이니까. 괜찮겠어? 그러면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중에 나는 로그함수를 미분을 할게. 자, 이 함수가 ln x 더하기 4였는데, 그러니까 미분하고 나면 x분의 1이 되고 그것이 1이 되기 위한 이 점의 좌표가 1,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역함수는 2009년 얼마가 되겠어? 4,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5로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거니 바로 내가 원하는 식은 x 더하기 y는 5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다. 이게 뭐 6번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알고 나면 되게 좀 허무할 정도로 정말 단순한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거를 뭔가 좀 복잡하게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훨씬 더 힘든 거고,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봤다. 자, 마지막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면은 Y는 루트 X 안에 2005년 12월 예비평가, 이 예비평가라는 건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미리 이렇게 좀 테스트 해보는 약간 그런 시험이라 12월에도 시험을 봤었지.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Y는 루트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었고 그 함수에 X는 8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서 과연 여기에 어디에 점을 잡아야 그 점의 접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이냐를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가볼게. 모르니까 이 점의 좌표를 a, 루트 a라고 한번 잡아보려고. 그럼 요거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니 그럼 이때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자, 2 루트 a분의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기울기가 되게 된다. 그럼 접선식 한번 세워볼까? 자, 나는 접선식이 이렇게 된다. 기울기가 2 루트 a분의 1이며 x 빼기 a에 더하기 루트 a라. 자, x 대신에 0을 대입해야 이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0 대입하잖아. 그럼 x 대신에 0 대입하면 얘랑 얘랑 루트 a가 약분이 돼. 그래서 2분의 루트 a에다가 1개의 루트 a를 더하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a가 돼. 2분의 루트 a 대입을 한 거야. x 대신에 0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려면 x 대신에 8을 집어넣어줘야 되거든. 8 집어넣어볼까? 8 넣잖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는 8하고 2가 약분 되니까 루트 a분의 4. 루트 a분의 4. 난 8 대입하면 자 얘랑 얘랑 약분되고 아니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그럼 뒤에는 이제 2분의 루트 a가 되는 게 똑같겠죠. 쟤랑 똑같겠지. 얘랑 얘랑 곱한 걸 계산하는 건. 자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할게. 여기 넓이 8이니까 자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는 자 이 둘의 평균을 내야 돼. 둘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럼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루트 a분의 여기 글씨를 못 써. 루트 a분의 2 플러스 2분의 루트 a라고 하는 두 밑변의 길이의 평균에다가 둘을 더하고 반으로 나눈 거지. 그지? 둘을 더하고 반으로 나눈 거야. 거기다가 높이인 8을 곱해주는 게 내가 원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되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둘이 서로 역수관계 있으므로 산술계와 평균에 의해서 8은 그냥 그대로 있고 자, 2 곱하기 루트 2로 곱한 1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16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산술이야? 자, A하고 B를 더한 놈은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라고 하는 산술계와 평균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최소값을 16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거야. 자, 여기까지가 바로 7번 문제였습니다.